탕수육을 1,500원에 먹을 수가 있는데 네. 그나저나 우리 양창봉 PD가 이제 한계에 부딪혔나 봐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대본에 써놨는데 우리 동네에 좀 가격 싸고 맛있는 음식점 알고 계신 분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전에 도경환 씨 저 뭐야 한장계좌 잘 보셨습니까? 오늘 만들어서 금요일에 네. 먹으려고요. 네. 꼭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비지 필요해요. 네, 못 보신 분들은요 저희 네.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순서는 똑똑한 물음표인데요. 요즘 몸속에 유해물질을 배출해서 건강을 찾는다는 해독요법이 유행이죠. 그래서 이 해독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물음은 없다. 당신이 궁금해하던 모든 것을 똑똑한 물음표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혹시 자극적인 음식을 찾진 않으셨나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나의 건강이 결정된다는 사실. 가공식품 또는 인스턴트 식품 등의 섭취, 고칼로리 음식, 그런데 운동은 부족한 사회생활, 그리고 과다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독소가 몸에 쌓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독소란 건강을 저해하는 유해물질로 몸에 쌓이면 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몸 안으로 유해물질이 들어오면 1차 해독기관인 간에서 해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제대로 해독되지 않으면 독소가 몸 전체로 퍼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독소를 내보내라! 똑똑한 물음표에서 해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인만의 해독요법으로 간암을 이겨냈다는 박화일 씨. 이제 3분의 1을 제거했거든요. 암이 두 번이나 재발해 큰 수술을 여러 번 받았다는데요.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드셨어요? 보통 저녁에 어울리면 새벽까지 먹어야 제가. 술, 담배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나 가공식품 등이 지속적으로 몸 안에 쌓이면 독소를 유발해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과도한 유해물질은 간에 무리를 줘 염증 등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암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년째 간암이 재발하지 않고 있다는 그 수술 이후 가장 먼저 식단을 바꿨다는데요. 식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것 바로 생채소라고 합니다. 직접 키운 상추와 풋고추, 마늘 등을 생으로 먹는다는데요. 철에 따른 거 채소 먹고 꼭 이렇게 마늘을 한 쪽씩 먹는 거 식사 때마다 그게 큰 도움이야. 같은 것도 없고요. 열을 가하지 않는 생마늘과 생채소. 아, 그렇게 좋대잖아요. 정말 해독에 도움이 될까요? 한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3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생채소를 먹는 게 해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세 명 모두 그렇다라고 답했는데요. 이 해독 능력이 뛰어난 먹거리의 공통점이 바로 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도울 뿐만 아니라 특히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노폐물을 흡착해서 밖으로 빼주는 그런 역할로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생채소의 비타민과 무기질은 간이 해독작용하는 밑거름이 되는데요. 영양소가 부족할 경우 독소가 몸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은 채소를 익히거나 갈아 먹는 것이 좋고 마늘 역시 살짝 구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턱대고 따라하는 것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매일 걷기 운동과 웃음 치료를 통해 활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늘 먹고 웃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소화 잘 되고 면역력이 생기고 그래서 난 100%에 지금 100세까지 살 자신 있어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해독 주스. 해독 주스를 통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최재영 씨. 6개월간 104kg에서 85kg로 한 19kg 정도 뺀 것 같네요. 이게 그때 제가 입었던 옷들이에요. 이 위에 옷은 이만하고 이 바지도 이만하게 흰자크장 바지도. 국내엔 맞는 사이즈가 없어 외국 사이트를 통해 옷을 사야 했다는 재영 씨. 와. 완전 빅사이즈. 불과 6개월 전 입었다는 바지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데요. 1년도 안 됐어요. 그는 살을 빼기 위해 첫째,
주 5회 30분씩 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둘째,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식습관 역시 바꿨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고칼로리의 기름진 음식으로 풀었다는 그. 하지만 지금은 채식 위주의 식단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식단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이것, 바로 해독 주스였는데요. 매일 아침, 저녁, 식전에 해독 주스를 마신다고 합니다. 하루에 두 번. 이걸 근데 많이 먹는다고 해서 살이 찌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많이 먹고 그렇게 해서 좀 달래준다고 해야 되나? 해독 주스,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해독 주스로 불리는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된다고 만장일치로 답했는데요. 해독 주스라는 것은 야채를 삶아서 과일과 함께 갈아서 섭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야채의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고 식이섬유가 많은 상태로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을 되기 위해서는 식전에 복용하시면 식사량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해독작용과 함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독 주스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먼저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토마토와 기호에 맞는 과일을 준비해 주시고요.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자른 채소를 냄비에 넣고 재료가 잠길 만큼 물을 부은 뒤 끓여주면 되는데요. 채소를 생으로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5%에 불과하지만 삶아서 먹으면 60%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물이 끓으면 센 불에서 약불로 줄이고 10분에서 15분 정도 후 당근이 다 익었다 싶으면 불을 끄고 식혀줍니다. 이제 삶은 채소와 비타민C가 풍부한 토마토, 사과, 바나나를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삶은 채소를 갈아 마실 경우 60%이던 체내 흡수율이 9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거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식힌 뒤 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3일간 먹을 수 있는데요. 식전에 한 잔씩 마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식도암 4기에서 해독을 통해 무리 없이 일상생활하고 있다는 김경식 씨 집을 찾았는데요. 식도암으로 인한 항암 치료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그. 젊었을 때부터 20대부터 하여튼 평생을 하여튼 약으로 살았어요. 위가 안 좋아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자주 체하고 구토를 했다는 김경식 씨. 그런 그가 지난 10년간 식도암 재발을 막기 위해 신경 썼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5대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식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매일 챙겨 먹는다는 이것. 바로 해독 채소 스프인데요. 일본의 한 생물학 박사가 암 환자를 위해 개발한 특제 스프라고 합니다. 해독 야채 스프를 먹음으로써 그들은 이제 뭐 그렇게 심했던 위장병도 사라졌고 6년째 그래도 재발 없이 전혀 안 되고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해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독 채소 스프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재료는 간단합니다. 무, 무청, 당근, 표고버섯, 우엉을 준비해 주시고요. 냄비에 물 1.8리터를 붓고 잘게 썬 재료를 넣습니다. 끓여 먹으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좋다고 하니 소화 안 되는 분들 이렇게 드시면 좋겠죠? 뚜껑을 덮은 뒤 물이 끓으면 약불로 줄이고 1시간 정도 푹 익혀줍니다. 삶았던 채소를 모두 건진 뒤 식을 때까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립니다. 식으면 병에 넣어 냉장 보관해서 해독 주스와 마찬가지로 3일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독 채소 스프 정말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해독 스프가 암을 예방하고 암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이번엔 의견이 조금 달랐는데요.
이 무는 워낙에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하고 해독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고 이 무청은 그야말로 식이섬유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워낙에 해독 기능을 왕성하게 해주는데 아주 필수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버섯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역 물질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해서 암을 예방하고 또 암의 재발을 막는 면역 증강작용으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을 보인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있는 그 항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꼭 병원에 가셔서 재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암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적인 것, 또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생활이 바뀌어야만 재발을 늦추거나 미룰 수 있다고 봅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운동과 생활 습관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드셨나요? 당신의 작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몸 안에 있는 독소 충분히 내보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보시고 나도 해독 주스 한번 먹어봐야겠다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그래서 좀 주의하실게요. 채소를 익힐 때 한 10,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게 한 15분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네. 좀 단맛을 위해서 과일을 많이 넣게 되면 당지수가 높아진다고 하니까 그거 좀 조심하시겠습니다. 네, 해독주스 저도 즐겨 마시는데 기운을 좀 북돋아 주는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해독주스는 과일하고 채소로만 만들기 때문에 뭐 단백질이나 칼슘 같은 영양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콩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8시 30분에 생생정보통 플러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생생정보 통!